최근 들어서 문달 씨의 과거 행적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문달의 사생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나가던 개도 안 웃을 법한 얘기죠. 아니, 문달이가 뭡니까? 그냥 뭐 문달입니까? 애당초 그문 씨가 왜 만들어진 건데요. 문재인의 딸이기 때문에 문달이신 거 아닙니까? 문달 씨가 대통령의 딸로서 사실상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파헤치는 것은 당연히 사생할 리가 없죠. 지들은 아무것도 없는 잊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아내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런 식으로 난도질할 때단한 번이라도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나요? 없었던 일을 있었던 일로 포장하는 것조차도 사생활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게 민주당인데, 있었던 일을 있었다라고 수사하는 거를 사생활이다라고 반박하는 꼴이 참으로 우스울 뿐이죠. 이제 그 문달 씨에 대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주도 별장 문제인데, 문재인의 뭡니까? 멘토라고 하는 송기인 신부. 그 송기인 신부로부터 한 3억 8천만 원 정도를 주고 그 이제 별장을 구매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돈을 어디서 났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별장을 구매했던 시점 같은 경우는 2022년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이가 2022년도 7월 달이니까 문재인이가 퇴임하고 난 뒤입니다. 근데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이가 퇴임하고 난 뒤에도 문재인과 김정숙은 문다희한테 생활비를 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는 퇴임한 이유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과 김정숙이가 그렇게 문다희한테 퇴임하고 난 뒤에도 생활비를 준다라는 뜻은 문다혜가 그때도 어땠다라는 거예요. 독립생계가 유지가 안 됐다는 뜻이죠. 독립생계가 유지가 되고 자기가 돈을 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거꾸로 엄마 아빠, 노부모 아닙니까? 노부모의 엄마 아빠한테 생활비를 들여가지고 모셔도 모자랄 판인데 나이를 그만큼이나 쳐먹고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받고 이런 게 말이 되겠냐고요. 그럼 독립생계가 유지가 안 됐던 문다혜가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도대체 그런 식으로 제주도의 별장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인가? 그 돈의 출처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두 번째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문다혜가 진짜로 이혼했던 게 맞냐 이겁니다. 왜 이런 식의 논란이 나오냐? 위장 이혼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 문다혜랑 서모 씨가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다혜가 2021년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태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도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요 시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일 때니까, 이때 같은 퇴임하기 전입니다. 퇴임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문다혜가 독립생계가 유지가 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잖아요? 독립생계가 유지가 되니, 문다혜랑 문재인 두 사람을 경제 공동체로 묶을 수 없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인데, 개 같은 소리죠. 왜 그렇겠습니까? 정말로 문다혜가 2021년도에 귀국했을 당시 독립생계가 유지가 돼서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가 집을 뭔가 장만할 만한 그런 식의 여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겠죠. 문재인이 모르겠습니까? 청와대 관저에 자기 딸이 들어온다면은 이게 뭔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다. 안 알려질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알려질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다혜가 청와대 관저에 가가지고 1년 가까이나 거주를 했어요. 왜? 갈 데가 없으니까. 왜갈 데가 없겠습니까? 조금만 자기가 돈벌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출받고 뭐 은행 이자 받고 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전셋집에 들어가든지 월세에 살든지 이렇게 했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조차 유지를 할 만큼의 능력이 없었다 보니 대통령 임기 동안에도 그렇게 문다희한테 생활비를 줬던 것이고, 생활비를 갖다가 뚱치기 위해 가지고 타이사젯에다가 취업을 시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다시 생활비를 주고서 아예 그냥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청와대 관저를 둘러싸고 또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문화일보가 단독 기사를 냈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 2021년도에 문다혜 씨가 청와대 관저에 살 때는, 그 1년 동안 살 때는 이미 서모 씨랑 이혼을 한 이후였습니다.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이혼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서모 씨가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양산에 있는 그 자기 엄마 아빠가 운영하는 그 목욕탕, 그 양산과 그 다음에 청와대 관저, 이거를 오고 가고 하면서 생활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고요. 이혼한 부부가 뭐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50년도 지난 것도 아닌데, 이혼한 직후에, 2021년도 그때라고 한다면 이혼한 직후란 말이었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던 그 시기거든요. 그렇던 두 부부가 같은 지붕 아래서 한 공간에 같이 지낸다라는 게 이게 납득이 됩니까? 아무리 뭐 개방적이라고 하는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심이 되는 게 뭐겠어요? 야,
이거 혹시 위장 이혼이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2021년도 당시에 이미 옛날에도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 문다희가 이혼했대 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고인이 된 김용호 씨가 그런 식의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좀 의아했던 것은 어느 기사 하나 안 나왔거든요. 대통령의 딸이 이혼했다라고 하는데 기사 한 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설마 이혼했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알고 보니까 진짜로 이혼했던 게 맞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 기사가 안 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김용호 씨가 주장했던 게 뭐냐, 문다혜 씨가 따로 이제 또 남자친구가 있었다, 이혼하고 난 뒤에,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혼하기 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혼하고 난 뒤에 새로운 어떤 남자친구를 만났다라는 것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른바 찰스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용호 씨가 그때 주장했던 것이 문다혜가 찰스 장이라고 하는 아트 디렉터랑 사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또 그 찰스 장, 한국 이름은 장준수인데 이 사람이 문다혜의 후광 효과로 각종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찰스 장이 누구냐, 사진 한 가지 저희 좀 보여주시면은 유재석 닮은 꼴이다 라고 해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찰스 장입니다. 정말로 닮기도 했었네요. 자, 그런데 이 찰스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술업계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문다혜랑 예술업계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또 어떠냐, 실제로 찰스 장을 통해가지고 만나게 됐던 그 과정도 이 예술과 굉장히 관련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문다혜가 이제 그 태국에서 귀국하고 난 뒤에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좀 애를 썼나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자리가 잘 구해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뭐 독립생계가 유지가 될 텐데 일자리가 이제 잘 안 구해졌던 것이죠. 어떤 식으로 이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는지를 보니까 이때도 아빠 찬스였어요. 문재인과 이제 그 친구 사이였던 갤러리 대표가 있습니다. 금상 갤러리의 황달성이라고 하는 대표가 있는데 이 대표가 본인 스스로가 밝혔습니다. 다혜 씨가 갤러리에 취업하려고 했다. 그러나 관련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왜 이런 사실이 알려졌냐라고 하면서 다혜 씨에게 항의를 받았고 취업은 없던 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생계 유지가 안 됐겠죠. 이제 금상갤러리에 취업하려고 했으니 이게 안 됐으니까. 그리고 또 문다혜 씨가 자기 나름대로 뭐 주식회사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또 사업체 같은 걸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요가 관련돼 있는 어떤 그런 식의 뭐 뉴스를 만드는 그런 언론 같은 것도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또 다른 것 같은 경우는 갤러리와 관련된 그런 거를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면은 요게 이제 K아트 쉐어링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문다혜 씨의 정보인데 지금 보시는 맛집이 뭐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만 문다혜 씨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까지도 있고 이메일까지도 있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은 요 K아트 쉐어링이라고 하는 건 뭐하는 사이트냐, 미술 작가들이나 대여업체 그리고 또 이제 그 대한민국의 웬만한 이제 그 갤러리들은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서로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리고 또 홍보도 하고 그리고 뭐 서로 활용할 수 있는 거 활용하는 뭐 그런 식의 사이트입니다. 그 사이트에다가 이제 문다혜 씨가 자기 이제 갤러리다라는 식으로 이제 저렇게 올려놓은 것인데 아까 전에 이제 그 사진에서 설립됐던 날짜를 보니까 2020년도 since 2020이라고 돼 있거든요. 2020년도 이후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니까 문다혜가 귀국했던 시점이 언제요? 2021년도 초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귀국하기 직전에 저런 식의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귀국하고 난 뒤에 뭔가 갤러리와 관련된 활동을 하려고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 지금 문다혜 씨가 등록해놨던 갤러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소지가 아까 전에 서울 서초구 땡땡땡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자분께서 저 주소지에 직접 가봤대요. 자, 가봤더니만 어떤 건물이 등장하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런 지금 건물이 등장합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갤러리라고 보기에는 부적절한 그런 건물이죠. 1층 같은 경우는 저렇게 뭐 호프집도 있는 것 같고 뭐 게임방도 있고요. 저 건물 허름한 한 몇십 년이 된 건물이라고 하는데 저 건물 2층에 이제 문다혜 씨의 그 갤러리가 있다라고 정보는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2층에 가니까 어떤 사진이 나오냐,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어떻게 된 게 갤러리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2층을 통째로 어디서 쓰고 있어요? 모 건설사에서 쓰고 있다라는 거를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건설사의 직원한테 여기가 갤러리가 있는 곳 아니냐라고 하니까 금시초문이에요. 잘못 찾아왔다. 그런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갤러리 이름을 대고 다시 이제 물어봤더니만 놀라운 게 뭐냐, 문다혜 씨가 등록해놨던 그 갤러리 이름과 비슷한 이름의 가게가 건너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건너편의 가게를 봤더니만 그거는 갤러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술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몇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갤러리 주소지를 잘못 허위로 기재했다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아까 전에 그 사이트에 문의를 해보니까 이게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지만 등록이 된다라고 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허위로 뭔가 잘못된 주소지를 입력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아니면 이제 주소지를 이전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유령 갤러리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김용호 씨 같은 경우는 당시 이 유령 갤러리가 사실상 누구랑 관련이 있다? 문다희 씨랑 이렇게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찰스 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문다희는 이혼했다라고 들었고요. 이때는 이제 이혼했다라는 게 기사가 안 나왔던 시점입니다. 이혼했다고 들었고, 찰스 장하고 저 아는 지인하고 어제 저녁을 먹는데 자기가 이제 대통령 딸하고 가깝게 지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찰스 장이 공연이라든지 이런 예술이다 보니까 지원금이나 이런 게 권력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시가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특혜를 조금 입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지인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문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더니까 라고 하니까 그냥 철이 없다, 그 정도밖에 얘기를 안 했고, 어떻게 만나게 됐냐라고 했더니 갤러리에서 만나게 됐다. 그러니까 이 뭔가 좀 아까 그 과거에 그거랑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문다희 씨도 이혼했고 찰스 형도 이혼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이혼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했고, 만난 지 1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만난 지 1년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요 지금 시점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이혼이 되기 전에도 두 사람의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참 정치 상황을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지금 뭐 민주당이야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 이번에 이제 그 국회에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초유로 뭐 가지 않았다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심경이 우리가 이해가 되죠. 정진석 비서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모욕을 당하고 곤욕을 치를 바에는 그냥 안 가시는 게 낫다, 이렇게 설득했다고 본인이 또 얘기하셨다라고 하는데, 아, 지금의 이제 국회에 대해 가지고 또 정진석 실장 같은 경우는 이성을 잃었다, 이성을 되찾기까지는 안 가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심정이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뭐 대통령과 그리고 또 영부인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얘기했던 전현희는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국회에 가가지고 뭐 연설한다라 그래가지고 좋은 반응이 나올 것도 아니고, 뭐 오죽 진짜 그렇게 답답하셨으면 안 가겠다라고 선택을 했겠습니까? 아,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 계엄령에 대한 주제 뭐 이런 것도 얘기해도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반대로 국민의힘의 상황 그러면 또 녹록하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한테는 참 답답한 요소가 많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대통령실과 그 다음에 국민의힘 양측 사이의 조화라고 할까, 어떤 그 화합의 장이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연찬회에 대통령께서 불참하시는 거, 그것도 이제 있었고, 그리고 추석 전에 사실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말은 뭐겠습니까? 추석 전에 대통령께서 이제 큰 마음으로 한동훈 대표를 좀 품어가지고 동훈이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악수하고 등 토닥여주면서 그런 사진 같은 것도 좀 나오고, 의료개혁 이 문제에 대해서도 뭐 지금 모두가 다 공감은 하고 있죠. 의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근데 이제 그 속도와 규모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입장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약간의 이제 그 규모나 어떤 시기에 대해 가지고 입장 차이가 있는 거니까, 야당 입장에서 우리랑 입장 차이를 좁히지 않는다라는 거야 뭐 당연지사라고 해도, 여당끼리 국민의힘과 그 다음에 대통령실 당정 같은 경우는 근본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그런 어떤 삐져나가는 것 정도야 충분히 우리가 믿고 원팀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제 그 추석 전에 그런 식으로 뭔가 당정이 하나가 되고 약간의 이제 좀 뭐 이견이 있다라고 해도 그래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야, 고민해보자, 이 정도 얘기만 나왔다라고 해도 서로 악수하고 등토닥여주면서 이런 사진이 공개가 되면 또 얼마나 우리가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가지고 추석 밥상머리에서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계신다, 한동훈 대표랑 저런 식으로 힘을 맞춰가지고 당정이 지금 하나가 돼 있으니까 야당 저런 어떤 그지 같은 놈들, 저런 진짜 깡패 같은 놈들, 매번 막 국회에서 저런 식으로 난장판을 피우고 있는 저 인간들에 대해 가지고 최소한 저 인간들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으면은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참으로 근데 아쉽게도 추석 전에 예정이 되어 있었던 당 지도부랑 대통령의 만찬도 결국에 이제 연기가 되었고, 당연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 자리 또한 마찬가지로 무기한 쪽으로 지금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조차도 당정이 함께가 되기 어려운 그런 지경인데, 더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일부 유튜버들이, 그리고 또 일부는 아니죠, 자통당이죠, 그렇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두 사람을 이간질하고 그리고 분리시키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들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진짜 그 쓰레기 같은 유튜버들도 왜 도대체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장해찬 전 최고가 됐거나, 그리고 또 뭐 몇몇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매번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흔들고 한동훈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려고만 하고 있는데, 이 인간들의 존재 이유가 도대체 뭔지를 제가 모르겠다니까요. 정말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모두가 지금 정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정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원팀이 되어야 된다고, 이거 모두가 알고 있으면은 자기가 대통령과 친하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뭔가 대통령의 의사를 가지고 한동훈 대표 쪽과 조율을 시키든지 이런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계속해가지고 대통령의 뜻을 갖다가 왜곡하고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이런 짓거리나 하고 앉아있고, 그런 인간들이랑 유튜버들이 같이 짝짝꿍하면서 이러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뭐 눈물이나 흘리고 집이나 짜고 있질 않나, 애새끼들도 뭐 그런 짓거리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참 진짜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자통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를 보고 있으면은 뭐 자통당 쪽이 뭐 이렇게 한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번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어떤 얘기가 또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땡땡이라고 욕설을 썼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또 애새끼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 얘기 같은 경우는 이거랑 지금 똑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고 있는 짓거리가 진짜 우리같이 점잖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새끼라고 하는 표현을 안 써야지 맞지만, 지금 이제 하는 짓거리가 어떻습니까? 나이를 지긋하게 먹으신 분들이 한동훈한테 뭐 이런 새끼라는 식의 가짜뉴스를 갖다가 퍼뜨리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뭐 우리라고 그냥 뭐 그러게 되겠어요? 똑같은 진짜 뭐 이렇게 좀 얘기해줄 수 있어야지. 그럼 어떤 지금 가짜뉴스가 나왔는지를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새끼라고 욕설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쇼츠 같은 걸로 만들어져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다라고 하는데, 참다가 못 찾고 이제 국민의힘 당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또 고발 조치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지난달 29일에 국민의힘 연찬회가 있었죠, 그렇죠? 거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욕설을 섞어가지고 험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을 그 새끼라고 지칭을 하거나, 별의 순간, 이제 뭐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 아닙니까? 별의 순간은 개나 소나 다 잡는다, 뭐 이런 식의 발언 같은 거를 했다라는 식의 쇼츠 같은 게 만들어져가지고 마구잡이로 유포가 됐다라는 것이죠. 저는 뭐 이런 쇼츠를 본 적이 없고 자통당과 전혀 뭐 연결성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그거를 못 봤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제 고발 조치까지 될 정도로 가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로 좀 뭐라고 할까? 저질스럽고 저급스러운 개딸들이 할 법한 그런 짓거리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다른 자리도 아니고 사석도 아니고 술자리도 아니고, 술도 뭐 안 드십니다만, 연찬회라고 하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새끼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무슨 뭐 개나 소나 다 잡는 것이다, 별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뭐 개나 소나 다 하는 자리였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갖다가 쇼츠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온갖 지금 단톡방에다가 뿌리고 카톡에다가 공유하고 그 난리를 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뭐예요? 장해찬이가 얘기했었던 무슨 뭐 댓글 알바 같은 것인데, 딱 보면은 그냥 자통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몇 번이나 강조를 했던 것처럼 의정 갈증 자체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한 대표가 얘기했던 것도 뭐예요? 의정 갈증 심각하다. 정말로 의정 갈증이 심각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애써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뭔가 각을 세우려고 하지는 않죠.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참에 불참했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나 이제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이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인데, 이견이 있다라는 게 잘못은 아니지 않냐, 중요한 이슈에 민심이 다른 내용이 많으면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집권 여당 대표의 임무다,
제가 이제 뭐 편향되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중요한 이슈에 대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중요한 이슈면 이슈일수록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적인 생각과 어떤 그 당원들의 생각이 당연히 다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견이 있다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냐. 중요한 이슈에 민심이 다른 내용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여당 대표의 임무. 글쎄요, 제가 정말 편향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이 얘기는 맞는 얘기거든요. 의료개혁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뭐 여야가 됐거나 대통령실이 됐거나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개혁을 해야 된다. 이거 누가 반대를 합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규모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2035년도까지 15,000명을 증원을 시켜야 된다. 15,000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의사들을 이제 그 만들어내는데 10년 정도의 교육이 필요하니까 지금부터 매년 1,500명, 2,000명 정도를 갖다 증원을 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인데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 얘기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왜 하필 15,000명이 부족하다라는 것인지, 왜 도대체 매년마다 2,000명을 증원해야 된다라는 것인지.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게 형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박민식 차관 같은 경우는 계속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의료 지금 붕괴 상태 아니다, 응급 상태 아니다, 지금 막 긴급하지 않다, 지금 상태로도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 일반 여론과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거와 완전히 달나라 정도의 인식을 갖고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국민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또 우리가 생각해 봤었을 때 지금 상태로 의사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잖아요. 많은 지금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90% 가까이나 빠져 있는 상태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도 의료계에 문제가 없다, 잘 굴러간다 라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왜 증원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나요? 90% 가까이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붕괴가 오지 않고 의료가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 잘 컨트롤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왜 굳이 의료 또는 그거를 증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하나도 안 맞거든요. 이런 식의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대통령께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의료개혁의 본질을 지금 훼손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생각은 맞을 거예요. 의료개혁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참모진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지금 막고 있는 거 아닌가. 얼마나 지금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얼마나 지금 일선에 있는 그 의사들이 고통당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조차도 대통령한테 제대로 보고를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단민식 차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의 눈가게를 막아버리는 것이고 장해찬 같은 사람이 대통령의 눈가게를 막고 그 쓰레기 같은 유튜버들이 같이 이제 동원이 돼가지고 대통령의 눈가게를 막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듭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사실 추석 전에 우리한테 필요했던 모습은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원팀이 되고 있다라는 거.